What a lovely day. How are you doing? If you guys watching or speaking Korean, you can check that out in English caption and subtitles. If you're on a PC, you can check that out on the right bottom side. And if you're using a mobile phone, you can check that out in the right corner. All right? And don't love us too much that you press the subscribe twice. Love you. Just once, please. Hello to the world! We're back! We're back again! We're back with food. 야, 저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커뮤니티에 뭘 해드릴까? 이벤트 때 어떤 걸 해드릴까? 말씀드렸더니 먹방이 좋겠다 하셔가지고 어떤 먹방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나라별로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의 채널의 구독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에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일단 구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상위 국가들이죠. 그래요. 그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 우리의 주 고객층인 여기 미국 음식인데요. 피자와 그리고 요 맥앤치즈. 자, 여기도 상위 국가입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바로 fish and chips. 멕시코의 타코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시가 있는데요. 일본 바로 재팬. 재팬의 스시. 인도네시아 분들이 저희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시고랭. 나시고랭이라는 약간 볶음밥 같은 음식입니다. 인도. 인도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도 카레 라이스. 그쵸. 그리고 우리의 나라인 미국! 바로 혜원이 어머님의 김치찌개! 홈메이드 김치 스튜!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션이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것도 혜원이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거래요. 정말. 오,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우. 진짜 이게 김치찌개가 네.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그러면 일단은 먹어보면서 말씀 나누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한 입씩 먹어보면서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 나라의 음식 한 번씩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씩 먹어보면서.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일단 미국으로 가서 피자를 한번 먹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혜원 씨 좀 머니까 제가 바로 좀, 시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뭐 크게 먹으면 되나요?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이거 뭐 한 조각씩 일단 한 조각씩 먹어도 돼요? 먹을 땐 또 조용하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사실 피자는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마리게리따인가? 그 피자인데 마가리따? 마가리따인가? 어쨌든 뭐 그 약간 이탈리아식 피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피자가 이탈리아 음식 아닌가? 그쵸. 근데 뭐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좀 미국 음식으로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또 미국 피자랑 조금 이탈리아 피자랑 저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약간 헤비하고 일단은 약간 산뜻하고 플레인하죠. 근데 피자 확실히 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짜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한국 피자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인 입맛으로 만들어서 네. 뭐 외국인들이 맨날 먹을 때마다 뭔가 잘 차려진 음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가 많이 들어가서 아우 진짜 피자 뭐 너무 친숙하게 네. 맨날 먹는 음식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그래도 덜 친숙한 맥앤치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혜원 씨부터 좀 덜어주시죠. 네. 주세요. 좀만 덜어주시면 야미야미하게 먹겠습니다. 오 연기 나는 거 봐. 주한 느낌. 혜원 씨 몸매 같네요. 저도 먹을 만치만 살짝 덜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럼. 어우. 좀 이렇게 이게 또 촬영이니까 좀 네,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네. 손 올리고 드세요. 카메라 나오게. 오 그래. 오 알겠습니다. 오 이 녹진한 맛이 그거 아시죠? 그 뭐야? 치즈 이렇게 늘어지는 거. 진짜 치즈가 입안에서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 약간 석회암 동굴 같이 그 기둥처럼 이렇게.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그래서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맛있다는 거죠. 네. 아. 이게 근데 뭔가 치토스를 녹인 맞아 녹여서 그 소스를 여기 마카롱에다 입힌 느낌 그런 느낌이야. 어우 되게 진하다. 찐득찐득해. 좀 개인적으로 제가 해장을 약간 피자나 햄버거로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해장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나름 그 중독적인 맛인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감칠맛 있네요. 다음
다음은 대망의 여러분들이 안 먹어봤다는 바로 나시고랭입니다. 나시고랭.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 음식이죠. 인도네시아 볶음밥인데 한번 여러분들은 저는 먹어봤는데 아마 안 먹어보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서 기존의 볶음밥과 어떤 맛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태국 쪽 이런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안 먹어봐서. 또 이렇게 보시면 이 계란을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계란이랑 함께. 촉촉하게? 해가지고 저는 반숙인가요? 반숙인데 저희가 조금 촬영 준비하느라 전자레인 살짝 돌렸더니 완숙됐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면 불향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특유의 그 미고랭이나 혹은 이제 팟타이 같은 음식에 나는 미고랭이 건데. 뭐예요? 미고랭은 이제 이거의 똑같은 소스인데 국수로 만든 거예요. 많이 듬뿍 떠가세요. 알겠습니다. 와우. 오, 설레. 먹는 걸 보면 항상 설레죠.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야. 무슨 맛이 지금 궁금하다. 아, 이게 이거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맛이 있네. 오, 맛있는데요? 중독적이죠. 네. 중식 느낌도 나고 조금 매콤한 이건 좀 매콤하네요. 원래 매콤한 맛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국식 맛도 나고 하면서 정말 친숙하면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오 맛이. 이거 맛있다. 맛있다. 불향 같은 것도 나면서 아 그리고 오징어도 씹혀서 맛있는 것 같아요. It's good. 기존 저희가 자주 먹는 볶음밥이랑 살짝 달라서 좋네요. 맘에 드셨나봐요. 계속 드시는데요. 아주 맛있어. 일단 저희 갈 길이 머니까 다른 나라 한번 또 떠나봐야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또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피치 앤 칩스. 피치! 피치는 뭐야? 피치에 생각난 거 아니야? 어제 노래 때문에? 피치 앤 칩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앤 칩스는 살짝 이거 레몬을 뿌려가지고 아우 단단 다른 데 뿌려. 과즙 어디? 카메라에만 묻는 주스가 나오네요. 이거를 한 덩이씩 일단 가져갈까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덩어리가 큰데 너님 드리고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근데 나시고랭 살짝 매콤하네요. 그러게. 어 뒤에서 오네요. 당신도 드리고 손이 떨립니다. 어마무시한 거라. 땡큐. 와우 한번 한 입씩 일단 레몬을 뿌렸기 때문에 한 입씩 네,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씩 먹어볼게요. 영국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I need water. 맛있는데? 맛있다. 제가 더 맛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인데 타르타르 소스를 곁들이면 이제 그 한국 그 저희가 초등학교 때나 어머니가 생선가스 해주셨던 그 맛. 오, 맛있어, 맛있어. 그 맛. 자, 이거를 한 입을 앙! 이거 맞아요. 이거 급식에서 먹었을 때 맞아요. 제일 짜증났던 게 타르타르 소스 많이 먹고 싶은데 아, 조금 안 줘요. 항상 맨날 부족하게 줬어요. 맞아요. 이게 흰살 생선이라 그런지 굉장히 이게 부들부들하네요. 육질. 그러니까. 맛있다. 감자튀김도 하나 먹어줘야겠죠. 예의니까. 흰살의 나라 영국입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추세요. 이게 조금 촬영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직도 좀 바삭해요. 맞아요.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아직도 바삭바삭해. 바삭구. 사실 피친치스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저 기대 안 했거든요. 저희 누나가 영국 유학생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많은 얘기 해줬는데 누나도 항상 피치앤칩스가 그냥 생선튀김에 뭐 그냥 감자튀김이다 뭐 그렇게 크게 자기도 막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했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매일 먹지 않잖아요. 그쵸, 매일 오랜만에 생선가스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딱 머리에 생각나네.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게 살도 부들부들하고
이거는 약간 한국인한테는 추억의 맛이거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급식이란 게 나오는데 급식에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난다. 나 엄청 빨리 먹었어. 벌써 한 조각 다 먹었습니다. 자 다음 여행지는 보니까 제가 순서를 좀 식을 것 같은 거 위주로 먼저 했거든요. 그럼 이거 그 다음에 이걸로 하시죠. 오케이. 그럼 인도로 일단 떠나 보겠습니다. 인디아. 오케이. 나마스테. 그럼 경건하게 또 나마스테 기운을 모아서. 아 그 뭐였죠? 그 슈프림 매장에서 인도 향 같은 냄새. 아 나그참파. 그게 인도 거 아닌가요? 맞죠. 인도야. 아. 카레가 근데 좀 식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떠오면서 네. 맛을 보는데 카레가 좀 식었는데 그걸 좀 감안하시고 맛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장 종지 마냥 뜨시네요. 자세가 포크레인 스타일로 나와요. 그냥 일어서셔 뜨셔도 돼요. 자세가 좋습니다. 네. 한 입씩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카레는 사실 익숙한 맛이에요 이것도. 그쵸. 저희 집은 어머니가 한번 카레를 하면은 네. 엄청 많이 해요. 약간 사골 한번 네. 하듯이. 아 거의 일주일 카레만 먹어야 돼요. 약간 그런 집 많지 않아요? 아 많죠. 카레 할 때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많아요. 계속 일주일 동안 카레만 먹는 그런 느낌. 한국 개그맨 중에 김재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와이프가 아. 맨날 카레를 해줘가지고 본인 인스타에. 뭐 얼굴 노래 얼굴이 노래짓던 거라 뭐 카레는 사실 익숙한 맛이니까 그냥 잡담은 그만하고 다음 요리로 바로 넘어가 보죠.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기대되는 음식입니다 이거. 그래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바로 저희 어머니가 만든 홈메이드 김치찌개입니다. 홈메이드. 와우. 그럼 먼저 떠가세요. 네 먼저 이렇게 한번 다 떠가세요. 일단 여기 고기가 있더라고요. 고기 하나씩 먹어요. 고기가 일품이에요. 전 고기가 너무 궁금해서 일단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고기 먼저 가져가서 고기랑 김치. 고기랑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긴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센틱 한국 스타일로 먹었는데 네. 좀 달라요. 달라요? 저희 어머니 거랑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가 수육 맛이 나. 맞아요 맞아요. 수육을 넣은 것 같은 맛이야 김치찌개에. 맞아. 저희 집도 이렇게 아니 저희는 이렇게 두껍게 안 해요. 근데 맛있네요. 맛있다. 어머니한테 잘 먹었다고 꼭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그러면 이제 찬 음식밖에 안 남았는데 찬 음식을 일단은 초밥부터 가실까요? 네 초밥부터 가죠. 이웃나라부터 일단 먹을게요. 그러면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짝스틱. 초밥은 그렇죠. 저희들은 젓가락 잘 쓰죠. 또 초밥은 젓가락으로 먹어줘야? 네 살짝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계속 외국 음식 먹었잖아요. 네. 좀 느끼하거든요. 그쵸. 제가 밑반찬 좀 준비했는데 깍두기 하나씩만 먹죠. 좋아. 깍두기 준비했는데 한국인은 김치임 아닙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김치 파워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까 이거 김치를 먹어가지고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웃나라 일본 일본의 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죠? 더워서 마음에 드신 거 먼저 고르시죠. 저는 난 뭐 먹지? 저는 요거 흰살 생선. 잘 먹고 그럼 싸움 나는 거 알죠? 그래도 두 개씩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뭐가 좋을까요? 짱어 해요. 여자친구 그래요. 있으니까 짱어 여자친구 있으니까 짱어 해요. 네, 한국에서 또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짱어 먹으면 남자한테 좋다. 그쵸 잠에 밤에 잠을 못 자죠. 스태미나, 힘이 넘쳐서 스태미나가. 저는 계란 초밥. 좋죠. 달콤하죠. 요 저번에 저 혜원 씨랑 이거 초밥 맞아, 가지고 맞아. 촬영할 때 저도 달걀 초밥 계속 먹어서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좋은 거 놔두고 그건 먹냐고. 근데 이게 그 있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일본에서 달걀 초밥을 잘하는 초밥집이 진짜 잘하는 초밥집. 된다. 네. 그럼 저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미국 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외국 분들은 여기에다가 간장을 이렇게 찍어서 부처럼.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먹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간장을 찍으면은 많이 찍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간장 없이 양념이 돼 있으니까. 사실 맛있어. 초밥은. 오야. 솔직히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러면은 흰살 생선이 내 이빨 거부해. 근데 난 파고 들어야 돼. 그러면서 막 오도독 오도독 가는 그 느낌이. 그리고 그 딱 그 뒤에 간 배어 있는 밥알에서 그렇죠. 풍기는 그 향기와. 그렇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웃 나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맛있어요. 맛있어. 와. 아 솔직히 근데 서양 분들 중에서는 안 먹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난 되게 웃긴 게 캐나다에서. 조금 네. 신기했던 게 우리나 일본은 그 안에 초밥에 와사비 이렇게 넣잖아요. 아 네. 거기는 안 넣더라고. 그런 거 싫어하나 봐요. 네, 안 넣더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럼 초밥 왜 와사비 없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달라 그랬더니 없대요. 네. 아 없대요? 네, 없다 그랬어요. 아 이거 신기하네. 이렇게 또 만약에 이런 음식들 아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뭐 잘 모르고 있는 상식이나 여러분들만 아시는 상식들은 코멘트 남겨주시면 네, 저희 네. 참고해서 혹시 몰라요 저희가 이거 반응 좋으면 먹방을 또 이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 꿈입니다. 너의 꿈이겠지. 참고로 이거는 저희 제가 다 제공하는 겁니다. 네. 와우. 와. 그럼 내역 보여주시죠. 편집으로. 영수증만 이만큼인데 뺀게 없이.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이번에 마지막 멕시코. 와우. 좋죠. 요새 되게 많이 늘었어요 멕시코. 저 이거 멕시코 또. 멕시코 혜원씨 저기 소스 좀 갖다 주실래? 오 이거 살사 소스 살살 녹죠. 그냥 뿌릴까요? 어 그냥 살짝, 해볼까요? 살짝 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네. 톡 틱톡 틱톡. 아 잘한다 잘한다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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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3개예요 지금. 그쵸? 3피스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먹으면 먼저 가져가시죠. 맛있습니다 오늘. 이거 먹고 토끼토끼 하면 가야죠. 가야죠. 따끼따끼 생일날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은석씨 먼저 가자. 가자. 여기 위에 센스있게 고수를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 근데 다른 분들도 고수 그렇게 해서 먹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야채가 많아서 대고 먹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살짝 잘못 집은 척하면서 하나 더. 어떻게 보면 진짜 멕시코 음식 이거 타코도 약간 소울푸드긴 해요. 네. Muchas gracias. 맛있다.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우후. 와.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느끼한 것만 계속 먹었잖아요. 아 산뜻해지네. 이게 여기 있는 고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이거 못 멈춰요. 저희 좀 입이 더러워지더라도 한번 진짜 먹어보자. 진짜 안 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말이 필요 없어. 이건 진짜 그냥 일단 조용히 하고 먹겠습니다. 아 뭐 좋다. 근데 저 진짜 남미를 좀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궁금해. 나도. 근데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야? 남미 이제 남미를 다 아는 건 아닌데 브라질이나 멕시코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여행하면은.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위험한 지역이 뭐 따로 있는 건지 가면 안 되는 지역이.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진짜 위험한 데가 많대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와, 이거 잘 골랐네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닭고기에 닭고기? 예. 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계속 떨어지네. 제가 좀 흘리면서 많이 먹어요. 진짜 맛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멕시코에도 타코벨이 있나요? 그러게요. 미국 생각을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미국 프랜차이즈 아니야? 그렇죠. 맞죠. 궁금하긴 해요. 그러네. 약간 오히려 역으로. 근데 잘하면 또 생각 달리하면 네 타코벨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약 김치찌개 회사를 만들었어요. 김치찌개 프랜차이즈점을 자기네들 만들었는데 네. 저희 나라에 와면 성공할 수 없어. 그냥 김치찌개 맛있게 만드는 집이 너무 많거든. 집에서도 그렇죠. 만드니까. 아 하긴 못 좋겠네요 그 시장을. 와. 아. 와 그냥 이거 그냥. 와. 아 맛있다. 저 요 미소국
미소 스프라 그래요. 요거 좀 입가심 좀 일본, 해볼게요. 이거는 일본 된장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맛있다. 와 이거 짱이다. 바닥까지.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자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한 입씩 먹어보고 순위를 매길 건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거 음식 남기면 벌 받습니다. 그쵸. 순위를 매기고 솔직히 전 배불러요. 솔직히 배 좀 부르죠. 저 불렀어요. 배불러요? 아 글쎄요. 저희의 먹대장은 몸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션이 사실은 여기서 제일 잘 먹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션이 조용히 식사를 할 겁니다. 진짜 네. 먹방. 진짜 먹방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프로는 말 없이 먹는 게 프로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먹방 시작하기 전에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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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렇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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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뭐 나 솔직히 예상했어. 어. 너무 아니, 잘 먹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맛있다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요 막. 막 맛있으면 못 먹으면 되는데 좀 이따 이제 조용한 식사가 진행될 아, 예정인데 이 션 같은 경우에는 지가 맛있으면 표정이 드러나요. 네. 맛있다는 게. 그래서 그냥 말이 없어도 표정만 보시면 아 얘가 맛있게 먹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마추어들과는 조금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 순위 전 초밥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저는 이제 약간 소식을 하는 편인데 일본 음식이 제 그 양에도 좀 맞고 아~ 그리고 좀 가볍고 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 초밥이 네. 부담이 없어서 저는 초밥이 가장 좋은 음식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거워질 수 있으면 충분히 무거울 수 있는 아, 음식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저 이런 거 한 10개 사 먹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오늘 상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하위 구독자 지역을 다 모아가지고 음식을 맛봤었는데 이제 남은 음식은 또 이제 계속해서 션이 먹을 겁니다. 스테이 튠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기들은 다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 맞아, 하나씩 맞아. 보여드릴까요? 구독자 중에 브라질 분이 엄청 많으시니까 네, 진짜 많아요. 보여드려야겠어요. 여기는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씩 보여드리죠.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 음식들을 다 구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오늘 네. 좀 시간이 빠듯하기도 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뭐 먹방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관심 많이 보내주시면은 네. 나머지 국가도 저희가 꼭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먹방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기대되네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뭐 혜원이와 저 CM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션의 먹방쇼가 있을 거니 스테이 튠 해주시고 중간에 재밌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뭐 다 홍보 뭐 다 좋아요 수고해라 거지 새끼라.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외 뭐라고 외칠까요? 릿 아웃 하죠. 아니야 얘 시작해야 하니까 다시 시작하잖아. 릿 프로 가서 탄산수 하나만 사와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진짜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은 저는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와사비를 초록색 와사비 아시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먹어야 돼요. 이게 참 맛있는데 외국에서 안 팔더라고. 아우 짜 슈림프. 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 진저에 진저 초절임인데 여기다가 해가지고
맛있네요. 방금 지금 게살을 먹었는데 맛있네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먹으니까 이거 덜지 않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나중에 우리 제가 먹방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왠지 이걸 여기다 뿌리면 맛있을 것 같아. 해물이 좀 들어가 있어서. 드립인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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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 향긋해졌어요. 이거지. 다시 시작하자. 나시고랭. 아, 너무 좋다.
Sorry. Nasi goreng이 끝나갑니다. 아. 다 먹었어요. 나시고랭 다 먹었고, 아, 살짝 뻑적지근하긴 한데, 한번 그래도 탄산수와 함께. 짜잔. 죄송합니다. 아, 가자, 가자. 스시. 맛있네요. 확실히 스시가 맛있어. 저는 진짜 이 흰살 생선들을 아까 피시앤칩스도 그렇지만 너무 좋아해요. 이거 유부가 뭐냐면 두부 아세요? 토프? 토프를 좀 말린 거를 이렇게 얇게 핀 거예요. 요 안에 밥도 이렇게 들어있어. 아, 이게 생각보다 많네요. 헐, 여기도 와사비가 없네. 이렇게 와사비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와사비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외국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맛보면 이렇게밖에 못 먹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것도 없겠지? 너무 늦게. 아. 1번 클리어. 근데 배가 너무 슬슬 차는데요. 맥앤치즈. 한 입씩 해요. 오셔서. 열심히 드세요. 한 입씩 해요. 준 게 없네. 어? 준 게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초밥. 알았어. 아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많이 찼어요. 그래서 우리 도움을 한번 요청해. 일로 와봐. 아. 그 어떻게 인도네시아와 네. 일본은 끔살 시켰는데 저는 배불러서 못 도와주니까 이거 대표 올게요. 네. 얄미워. 와 이게 식으니까 느끼함이 배가 되죠. 확 올라오는데요. 와. 잘 드시네요.
이거 좀 이거 좀 뿌려줄까요? 어디다가요? 감자에다. 네. 손 씻었죠? 네. 손 안 씻는 사람들 몇몇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네. 레몬 좋아하세요? 레몬요? 네. 좋아하죠. 네. 저는 네. 신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타밀, 핫타밀. 그거 좋아요? 네. 봤잖아요 그때. 아 우리 선장이 많이 먹었네요. 네. 그리고 물도 다 비우고 역시 유튜브에 먹수. 근데 아니, 진짜 먹방 하시는 분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저도 그때 한번 평양냉면 한번 해봤잖아요. 아 죽을 뻔했어요. 맛있어서?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줄줄이 않네. 그래 나 초밥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그 이후로 못 먹겠더라고. 아, 아자 아자. 어 향기 좀 나. 맛있는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왔어요. 아니 할 수 있어. 뭐 대표도 줄까? 대표다 줄 거. 어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이거 이것도 해주세요. 그동안 골드 피자 먹고 있어요. 네, 피자. 알겠습니다. 골드 보고 오시니까 빨리. 자 그럼 우리의 대망의 아 피자 타임. 우리 피자 한번 환장하시잖아요. 장피자. 피자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제일 큰 거 주려고 그러시. 그렇죠. 아니면, 아까 약간 아 여기 보면 거의 브릭이에요. 이거를 상한테 경직구가 있네요. 좀 여기 반대편 쪽으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빡세서 강직도 높은 걸 제가 한번. 아 강직도 높은 걸요? 역시 그 혹시 그거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새로 먹은 것처럼 한 번만 리액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새로 먹은 것처럼. 아 방금 딱 너무 배고파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어 열심히 해볼게요. 아따 못하겠네요. 못하겠어요? 먹방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 먹방 하시는 분 그 여자 있잖아요. 중국 여성분인데 영어 쓰시는 네. 분 있잖아요. 그분 중국인가 아무튼 스테파니 아니에요? 어 아무튼 그분 엄청나시잖아요. 와 그분 진짜 리스펙. 진짜 몸집은 저희의 한 두 배도 안 되게 적 그 작은데 밥 먹어야지. 뭘 쳐다만 보고 있어요. 빨리 먹어요. 자 이게 또 맥앤치즈 먹는 방법 있어요. 심샘 터진다. 아,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또 먹는 방법 있어요. 이거를요 여기다가 탑차 스타일로 한입 하실래요? 아 이게 피자가 감춰지는 게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네. 개눈 감추듯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거의 치즈 파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자 여러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브라질. 자 맥 치즈 피자. 맥앤치즈 피자.
우와 진짜 진짜 뚝대기 같이 먹는다. 맛있어요? 나 살짝 원탑 해, 탑차 스타일. 저 실성하신 것 같아서. 저 진짜 오씨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 잠글래요. 그 CMC가 자꾸 뭐 너 데우러 갔잖아요. 아 저 공포의 카레가 또 문 잠글래요? 못 더 이상 못 가. 아 이미 들어왔어. 오 도움 안 됩니다. 양이 더 많아졌어요. 저 진짜 맹세합니다. 오늘 이후로 다이어트 돌입하겠습니다. 왜죠? 제가 요새 너무 뚱뚱해졌어요. 어? 이거 안 들어가 아닌가요? 네? 너무 딱딱해서 이거 안 들어가 아닌가요? 아! 인도에서 왔어요. 나 자 인도 미국은 여기 있어야죠. 자 녹진해. 아 맨 처음 현기증이 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진짜 현기증 나요. 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 도와드릴게. 이거 내가 도와드릴게. 어때? 좋아요. 뭐라도 제가 이거 이제 맥앤치즈하고 카레하고 아 프라이는 조금 봐주시지 않을까? 아 원래 김치찌개는 끝까지 먹는 거 아니야? 저 잠깐 마사지가 필요할 것 같아. 한국 마사지. 아 안 되겠어요.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독자 만 명 이벤트죠? 어 그쵸.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바로 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좋아. 야스! 소리 들어. 이거 크리스피가 아니고 아 입 빨개진 소리. 아 근데 조금 한국 음식을 확실히 먹으니까 한 그 정신 나간 게 2초 있다가 돌아오네요. 근데 나는 이제 그 허영치도 넘었어 사실. 아 그래요? 네. 이건 거의 브릭이에요 브릭. 몸이 거부하는데요? 몸이 거부하는데요? 아 근데 아직 할 수 있어요? 이거 비스킷이야. 레이더 켜서 제가 인도를 다 먹어버릴게요. 자 갑니다. 일렬로 만든 다음에 제가 다 넣어버릴게요. 자 촉촉히 여기 거글린적거리는 거 치우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기차인가요? 한번 기차 한번 올려주시면 아 너무 뜨거워서 살짝만 있다가 할게요. 카레 기차? 네 카레 기차 한번 소리 한번 내주시면 제가 한번 뚜뚜 뿌뿌 자 들어갑니다. 출발합니다. 뿌뿌 오 야 여기 봐라 여기야. 어, 훌렸어요 딴데? 아니야 존나 웃기다. 어. 아 기차가 쉽지 않네요. 아 촉촉촉 아, 탈선하셨나요? 아이 쉽지 않네요. 아. 오 그래도 대단하구만.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12월에 작은 공연을 하게 됐어요. 오. 12월 초에. 그래서 물론 네. 여러분들 다 미국에 계시고 저 남미에 계시고 저 유럽에 계시는 거 아시지만 혹시나 한국에 계시다면은 10월 2일 날 5시 홍대 프리즈몰에서 와우. 네, 공연을 하니까 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기증 오전인데. 어우. 할만한데요? 얼마요? 내가 처음에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나? 이거랑 초밥. 밥만 먹었네요. 네. 왔어요. 땀 나시는데.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저희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프라이는 저희 편집하면서 먹도록 하고 네. 맥앤치즈도 편집하면서 먹도록 합시다. 요 나초랑 해가지고 네. 여기서 한번 클로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비보이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요 토마토로 먹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맥앤치즈를 또 한번 올려서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숨 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자, Cheers, food. 짠. 이거 맛있는데요? 아, 나 못 먹겠어.